열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정직하게 들어가다가 맞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투수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던지고 조금 더 엣지 코스에서 던지려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이 이 각 방송마다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판들이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려고 할 것이고 이게 보더라인을 걸치는 공들을 사실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더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운데 쪽에 몰리면 그거는 꽝 한 대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가는 거죠. 아 KBS N 중계에 들어가는 심판진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홈플레이트 위에 상처 있어. 그 피칭존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저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체인지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만약 브룩스 선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이 좌타자 아웃코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피칭존에는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존 홈플레이트를 끝에 타고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마지막에 위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스트라이크 피칭 존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죠. 그냥 단순하게 그 피칭 존을 보고 왜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하냐, 왜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냐 하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중계 때 사실 드신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 구질들이 있거든요. 스트라이크 그 홈플레이트를 타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볼이 되는 경우. 사실 이런 건 스트라이크거든요. 맞잖아요. 홈플레이트 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순간에 수긍을 자꾸 안 하세요. 홈플레이트 맞다 해줘. 홈플레이트 위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기술의 문제네. 기술 빨리 개선하라고 기사 쓰세요. 기술은 계속 노력 중이죠. 메이저 리그도 하고 있고 KBO 리그도 하고 있고 로봇 심판이라는 거. 뭐 스트라이크 볼 자동 판정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야구 규칙을 좀 바꿔야 돼요. 야구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트라이크 존이 뭐 지상으로부터 몇 센치 이렇게 돼 있질 않고 타자의 무슨 어디 밑에 이게 타자가 근데 어깨 무릎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기계가 그러면 타자가 들어설 때마다 타자가 서 있는 타격 자세를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라고 측정을 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은 너무 어려워. 타자 근데 움직이잖아. 아니 근데 지금 이용규 기자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김지찬, 김선빈의 스트라이크 존과 다르죠. 네. 다르는 게 맞죠. 알테오의 스트라이크 존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달라야 네. 하죠. 네. 달라야 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김지찬, 김선빈의 스트라이크 존이면 알테오의 스트라이크 존은 거의 이 정도가 돼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로봇 심판 도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기준점을 어떻게 두느냐, 과연 이 기준점을 두는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준비하는 건 일단. 정해진 사각형을 두고 정확 입체적인 공간을 두고 이 공간을 통과하는 공들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쌓으면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메이저리그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 규칙을 바꾸는 게 우선 돼야 돼요. 그거는 뭐 타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때그때 바뀌는 존을 설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예. 그러다 보면 아 그럼 야구라는 종목은 이만큼의 공간을 스트라이크로 한다. 라고 정해두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타자들이 지금은 이제 투수랑 싸울 때 막 몸쪽으로 붙고 라인을 붙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없어지는 거지. 어차피 요 공간만 커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 그 예전에 보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막 타자들이 일부러 스트라이크 내 볼처럼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지나가. 막 이러다가 훅 지나가. 그러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되면 그런 심판 완전 이제 그런 건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게다가 아니 선수들이 그런 거 했어요. 아 해봤죠. 예. 스트라이크인데 괜히 높게 보이려고 입으로 막 이렇게 막 낮추는 거죠. 그러면 사실 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코스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효과도 타자들이 이용하는 시기가 있었죠. 사실 포수의 프레이밍도 시각적인 효과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용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야구의 재미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프레이밍은 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포수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면서요. 이제 콜링이 중요해지는 거죠. 어떤 공을 어떻게 던지게 할 것인가. 우리 볼배합이라고 하나요? 그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 딴 길로 왔는데 너무 많이 갔다. 딴 길로.